자, 이제 칼국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간단하게 재료는 이런 식으로 패키지가 다 되어 있어요. 이거는 바지락. 육수를 먼저 넣고 그 후에 물을 같이 넣어준 후 바지락 두 봉지를 뜨는 물에 같이 넣어주면 됩니다. 보글보글 아주 잘 끓고 있죠? 밀키트는 바지락이 두 봉지가 들어있어서 양이 엄청 많고 그래서 훨씬 더 시원한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고추랑 야채가 들어가 있는 걸 봉지를 뜯어서 넣어주면 되세요. 우와, 되게 매콤하겠다. 드디어 사용법 알았어. 거의 다 끓을 때쯤에 이제 칼국수 면을 넣고 이제 5분 동안 끓여주시면 되는데요. 저는 그냥 5분 말고 더 넣어서 끓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뭐 하는 거지? 하고 싶었어요. 이거 그 메밀 아니야? 메밀인가? 옥수수 분량, 멸치. 간단하게 밀키트가 이렇게 나와서 먹기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. 블루가 돌아다니면서 흘리는 거 아니야? 맛있겠다, 봐. 뭐 하는 거야? 쟤 또 플라스틱 갖고 나온다?
먹는 거지? 다 먹자. 그래. 당장 빨리빨리 먹어야 되는 거 같아. 아끼지 말고. 너무 결국엔 또 버려. 무한행에는 오래 가니까. 자, 완전 팔팔 끓고 있죠? 완성이 됐습니다.